지난 10월 극비리에 미국에 다녀왔다는 배우의 정체는 바로 4년 전 특정 세상에서 만난 배우 한지일입니다. 모델과 배우, 영화 제작을 거치며 100억의 자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굴곡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. 톱스타가 됐다가 땅에 팍 떨어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? 스타들이 자꾸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그런 그가 극비리에 미국에 다녀온 이유는 뭘까? 나는 미국에 간 목적은 뇌를 찍으러 간 거였거든요. 오랜만에 만난 그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. 파킨슨, 알츠하이머? 그 얘기 비슷한 게 나왔어요. 혹시 이거 증상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. 겁이 은근히 사실 나더라고요. 그리고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. 안 받으세요. 며칠 자고 나면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어오고 너무 안타까워요. 점점 그의 곁을 떠나는 지인과 동료들. 저도 이제 저 세상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다시 혼자 살게 된 배우 한지일. 내가 이 조그만 데서 고독사해서 발견을 못했을 때 그게 가장 두려움이죠.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젊은 나이에 혼자 계시고 아들 하나 키우려고 죄송해요.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배우 한지일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.